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를 해외 홍보할 때요, 아주 많이 쓰이던 구호 같은 말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 다들 기억나시죠? 이 말은 우리 특유의 그 뭐 신명, 흥, 뭐 이런 걸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르게 말해서 이제 신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차곡차곡 채워져 왔던 어떤 교양적 부분, 인문적 부분, 혹은 문화적 부분, 이 요소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을까? 한국인의 문기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아마 인쇄물 시작한 것부터 또 직접 기록물들, 그 밖에 뭐 세계가 인정한 한글 등등을 봐서도 우리의 문기는 어떤 문화권하고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좀 당당한 자존감을 느낀다기 보다는요, 어딘가 그 특히 서구 사회에 대해서 어떤 주눅드는 기분, 이런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모종의 컴플렉스 같은 걸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면이 있죠. 자, 우리 문화의 자긍심 또 자존감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일까? 그것을 탐색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의 문기라는 표현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그 자존심 내지 자존감을 선양하는데 앞장서고 계시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화여대 한국학과 최준식 교수와 더불어 오늘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이화여대 최준식 교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에 통해서 가끔 뵙고 네, 예. 벌써 한 10년이 넘었던 예. 걸로 기억하는데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이 책 예. 저술하셨을 때 봤습니다. 그때는 우리 한국 사람 문제 많다. 아주 호통치신 어조로 예, 글을 쓰셨는데요. 예. 네. 그 이후에 저술 활동을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진 네. 우리 자신에 대한 긍정의 측면으로 변화된 걸 느끼실 수가 네. 있습니다. 그 일련의 생각의 변천 과정을 뭐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 제가 그 책을 쓴 게 벌써 한 12, 13년 전이니까 98년인가 그렇죠? 7년도에 나왔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바로 이제 그 IMF 금융 위기가 터졌죠. 네. 그래서 그때는 그런 게 맞았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동안 나이를 먹고 그다음에 연구를 또 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의 장점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만일 제가 정말 우리 문화를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면 단점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장점을 얘기해서 그걸로 좀 우리 한국인들이 좀 자긍심을 갖고 이러다 보면 단점도 자연스럽게 고쳐질 수 있을 거 아닌가 뭐 네.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를 그 알아가면서 이제 그런 새로운 모습들 또 발달된 이런 모습들을 알게 된 것이죠. 네. 문기, 신기하고 이제 대응되는 네, 네. 그쪽의 용어를 쓰신 건데 그럴 문자일 테고 그렇습니다. 기운할 때 그 기자일 네. 테고요. 이 용어를 선택하신 그리고 이 용어의 의미를 네, 좀 네. 설명을 해주세요. 아, 제가 이제 문기라고 하면 이제 문이라는 게 굉장히 그 포괄적인 개념 아닙니까? 저는 일단 그것을 인문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네. 것으로 보고 거기에는 뭐 문자라든가 활자, 역사 기록 뭐 여러 가지 그런 책과 관계된 이런 그 아주 폭넓은 그런 그 개념을 그 한 글자로 한번 빼보자 해서 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운 뭐 원리란 뜻에서 기를 넣어서 문기란 말을 만들게 됐죠. 예. 최 교수께서 이제 어떤 안타까움 때문에 이런 저술을 하시게 됐다 하는 건데 사실은 최 교수님만의 안타까움은 아니죠. 네. 한국인 대부분이 아까 제가 이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종의 그 컴플렉스 같은 거. 네. 근데 노엄 촘스키 교수 같은 분은 이제 한국을 들여다 보니까 이건 정말 세계에서 너무나 이상적인 국가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눅들고 또 어떤 서구 컴플렉스를 갖는데 네. 뭐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만 네, 네, 네. 선생님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네, 원인이야 뭐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한번 우리 그 민족의 문화적인 자존심이 꺾였고 그다음에 전쟁을 겪었고 그다음에 미국 문화가 너무 강렬하게 들어오고 그런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요. 제가 그동안 쭉 한국 우리 문화를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열등감을 갖는 게 이상해요. 네.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멋있는 나라인데 또 멋있는 문화를 갖고 있는데 이해는 되지만 그게 이상합니다. 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 제 말이 아니라 어떤 블란서 사람 얘기한 건데요. 한국은 아, 조선 초까지 혹은 중엽까지는 세계 13대 선진국 중에 하나였다. 아. 이런 얘기가 뭐 우리 한국인들이 깜짝 놀라죠. 그렇죠. 예. 아. 지금하고 이제 비교해보면 지금도 사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들 수가 있습니다. 그 가령 뭐 그릇 예를 들면요, 청자나 이 백자 같은 그릇을 그런 특히 청자 같은 경우는 그걸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당시에 고려와 중국의 송이나 되겠죠. 이 두 나라밖에 없었단 말이죠. 일본도 못 만들었고 유럽 사람들은 그걸 만들고 싶어서 바둥바둥 하다가 18세기 초에 겨우 성공을 하는데 그렇죠. 고려는 뭐 11세기, 12세기에 아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그릇을 만들 수 있었던 나라고요. 뭐 다 떠나서 우리에게 한글이 있다는 것 자체, 훈민정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엄청난 문화국이라는 것을 방증해 주는 건데 예. 뭐 이런 걸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들 수가 없습니다. 예. 뭐 가령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소리 에밀레 종 아닙니까? 예. 그런 종을 그 기가 막힌 종 우리는 박물관 경주 박물관에다가 그냥 앞마당에 걸어놓고 별로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독일 사람이 그걸 보더니 그런 종이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 박물관 큰 거 하나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뭐 그런 게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예, 먼저 인쇄 문화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네. 하죠. 우리는 뭐 이건 초등학교 시절부터 많이 익숙하게 배운 건데 일단은 뭐 인쇄술은 이 구텐베르크가 성서를 최초로 이제 네. 인쇄를 해서 뭐 이렇게 그 이후의 역사, 일련의 역사를 보는데 우리는 참 억울하다. 그런데 네. 지금도 이제 반신반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금속활자를 미리 주조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후대에 일종의 활자 매체 출판 문화에 이렇게 큰 번성을 이뤘어야 그 의미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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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금속활자 발명을 어느 나라가 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요. 당시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냥 고려가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했다. 뭐 거기서 이제 끝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당시에 고려의 뭐 정치력, 문화력, 경제력. 그래서 모두 그 감안해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당시에 이따 고려 대장경 얘기할 때도 나옵니다만 당시에 고려가 얼마나 선진된 사회였으면은 그런 훌륭한 그 이 활자 기술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 당시에 네. 중국과 역시 고려밖에는 그런 이제 활자를 만들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고려는 상당히 선진국이었고 그런 문화들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고 바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 뭐 IT 산업이라든가 우리나라 문화가 그런 경제가 정치가 이렇게 4, 50년 만에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몇십 년간의 이 경제 고도 성장이 그러니까 그냥 배경 없이 불쑥된 게 아니고 예, 예, 예. 오랜 뿌리가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아, 그럼요. 예. 지금 우리 금속활자 얘기 잠깐 나왔는데 직지심체요절 예. 그 책이죠. 어떤 책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거는 이제 백운화상이라는 분인데 고려 그 말에 그 큰 스님 가운데 한 분이었는데 그 중국 스승에게 받은 책을 가지고 그걸 이제 그 쓰고 그다음에 자기 견해를 좀 덧붙여서 하나의 책을 만들어서 낸 겁니다. 이 책이 이제 그 최초의 금속활자문이라는 거는 박병선 박사라는 분이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인 네네, 거죠. 예, 사서로 예. 근무하셨죠. 예. 이분이 저 이병도 선생님 제자였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병도 선생님께서 박병선 선생님께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약탈해간 그 의궤를 한번 가서 블란서에서 찾아봐라 이런 이제 하명을 받고 블란서 도서관 가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제 그 찾아봤더니 직지라는 책이 나왔고 뭐 잘 원래는 굉장히 깁니다. 뭐 백운화상 초록 불설 직지 심체요절인가 뭐 굉장히 깁니다. 그게 이제 중국 그 도서관에 분류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다 봤더니 맨 뒤에 고려에 누가 썼다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예.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이분이. 60년대 말인가 그걸 발견하시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그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금속활자를 썼다는 거를.
그때 증명을 하시면서 고생하셨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증명을 해야겠는데 뭐 연구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에 긴급히 연락을 해서 연구된 거 좀 보내라 그랬더니 없어요, 국내에도 전혀. 당신께서 이제 혼자 뭐 이 지우개 가지고 무슨 뭐 무 같은 걸 가지고 활자를 만들어서 막 찍어보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불까지 내고 그러셨대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노력의 결실을 봐서 72년인가요? 세계 체계해 때 이제 전 만천에 공개가 되고 이제 인정을 받게 되죠. 네. 이게 이제 최초의 금속 활자 본이다라는 네, 네. 국제적인 인증을 받게 되는 거군요. 이게 구텐베르그의 42행 성서보다 78년 앞선 책으로 인정을 받죠. 구텐베르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겁니다. 이 사람이 아주 간단해요. 자기가 이거를 활자를 만들어서 성서를 찍으면 돈을 많이 벌겠다. 예. 뭐 이래서 만든 거죠. 무슨 문화 발달 이거하고 별 관계 없습니다. 역사상 그런 게 많죠. 그럼요. 예. 예. 우리 문화가 어떤 유구한 전통 속에 있고 그 속에는 상당히 빛나는 것들이 존재했었다. 지금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인쇄술 부분을 뭐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만 네네. 저거는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다란이경 네네. 얘기죠. 그 부분은 의외로 자세한 사항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죠. 선생님 이걸 통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직지는 아신 것처럼 유네스코의 기록 그 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죠. 근데 그 책이 재미있는 게 그 유물의 주인 국가 해당 국가에 있지 않으면서 유일하게 등재된 책이라고 그래요. 네, 우리나라 책인데 지금 불란서 있으니까요. 예. 그에 비해서 다란이 경문은 이건 등재되어 있지 못합니다, 지금. 무슨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데요. 66년인가 그렇습니다. 아침에 스님들이, 이제 불국사의 스님들이 예불을 하러 나왔더니 석가탑이 좀 삐끄러져 있어서 도굴된 흔적을 이제 발견하고, 뭐 도굴 그 얘기도 재미난 얘기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거기서 이제 그 이왕 한번 해체해보자 이러다가 거기서 다란이 경문이 나오게 되죠. 예. 그래서 그게 751년, 석가탑이 751년에 만든 거라서 751년 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일본에 있는 그 다란이 경문보다 약 20년 앞서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일본 걸 제치고 세계 최초가 됐는데 문제가 중국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인쇄해서 신라에게 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런지 뭐 일리가 없지는 않아요. 네. 거기 이제 경문에 그 측천무후가 만든 한자가 몇 글자 들어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걸 근거로 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무기나 이제 신라 종일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 거다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학계에서 지금 불거져 나오는 얘기인데 다란이 경문이 그 석가탑 때 들어간 게 아니고 고려 초에 개소하면서 넣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아주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직 뭐 결론 난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세계 최초의 목판. 예. 이걸 입증하는 게 또 우리 예. 과제군요. 예. 지금 최준식 교수와 더불어 우리 역사 속의 문기의 전통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인쇄물을 통해서, 인쇄문화를 통해서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최준식 교수의 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우리나라 출판사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인들은 책을 안 읽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느끼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담합을 한 것처럼 책을 안 읽는데도 출판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생겨납니다. 물론 이 가운데 참고서나 어린이용 도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어쨌든 엄청난 책들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책을 이렇게 안 읽는데도 책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워낙 강한 문기 전통이 있어서, 다시 말해 책을 내는 행위가 문화적으로 내재화되어 있어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대로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잘하는 말로 한국인에게는 출판이라는 문화적 행위가 그네들의 DNA 속에 담겨 있어서
그저 그 내장된 프로그램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펼쳐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최준식 교수의 그 인쇄문화에 대한 생각들 여러 가지 들어봤습니다. 잠깐도 아까 말씀하시던데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술이라는 게 네. 뭐 서양의 1000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 이렇게 네네. 꼽아봤을 때 그중에서도 높은 예. 자리를 차지한다고요? 예, 예. 그랬었죠. 2000년인가 1999년에 미국의 어떤 잡지사에서 지난 1000년 동안 세계를 뒤바꾼 사건 가운데에서 100가지를 뽑았는데요. 그중에 뜻밖에도 1위를 한 게 바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죠. 그게 뭐 종교혁명, 과학혁명, 뭐 2차 세계, 얼마나 많은 사건이 많았습니까? 그걸 다 제치고 1위로 했다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이와 인쇄가 있는 곳에는 혁명이 있다. 뭐 종교혁명이라든가 뭐 과학혁명, 또 개인주의 발달, 세속주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인쇄문화의 발전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 말이 타당한 게요. 역시 책이라는 거는 정보를 그 축적을 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되니까 인류문화가 거기서 이제 도약할 수, 비약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인쇄문화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또 상당히 방대한 분량의 이제 기록문화. 뭐 서구안들이 직접 쓰거나 했던 여러 가지 기록물이 있죠. 유네스코에 등재된 기록문화 유산으로 우리 네. 서책 가운데서 등재된 게 꽤 있죠. 네네, 여섯 개가 등재돼 있죠. 예, 직지심체요절, 훈민정 해례본, 승종원 일기, 조선왕조 실록, 고려대장경, 그다음에 조선왕조 의궤 이렇게 여섯 가지가 돼 있습니다. 그럼 먼저 고려대장경 얘기를 네네, 해보도록 예, 하면 어떨까요? 예,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려조에서 국책 사업으로 이제 펼쳤던 네네, 예, 간행물인데 예. 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죠. 이게 그 강화도에서 만들어졌죠? 만들어진 거는 저쪽 진주 쪽에 남해 쪽에 예, 남해 쪽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강화도라는 위치와 또 해인사하고는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동했는가 하는 그게 뭐 아직 확실한 걸 모르는데요. 예. 아마 보나마나 그 배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제 진주 쪽 그 남해 쪽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강화도로 옮겼을 걷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제 그 어디로 갈까 하다가 아마 해인사가 가장 오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추측으로는 배로 낙동강으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이제 육로로 해인사로 갔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죠. 아니 그러니 말이에요. 이게 280톤이라고 하더군요. 네, 네, 네. 무게가. 네. 그걸 그 몇백 년 전에 어떻게 옮겼을지 가늠이 안 되네요. 예. 그 일제시대 때, 대라우치 총독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반출하려고 예.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4톤 트럭으로 70대분이니까 뭐 어마어마해가지고 뭐 감히 엄두를 못 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옛날에 아마 좋은 선에다 넣어가지고 왔을 거라고 추측하더라고요. 네. 예, 뭐 그러면 뭐 그렇게 많은 배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제 때 그거 실려나갔으면 지금 얼마나 우리가 애통할까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일자 6.25 때 진짜 위기를 맞죠. 타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 이제 그 이북 공산군이 빨치산 활동을 하면서 절을 거점으로 해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절을 다 태워버렸는데 그 해인사 폭격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김영환 대령이라는 분이 그 편대가 출격을 했는데 김대령께서 절대로 저 폭격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돌아옵니다. 근데 전시에 명령을 어긴다는 거는 이거는 그럼요. 총살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 목숨을 걸고 지키셨는데 지금 그 김대령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국민 중에 얼마나 될까요?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게 오히려 기적처럼. 아, 그기적 그걸 그 정말 기적으로 천호 신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요. 280톤의 대장경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해인사까지 갈 수 있었던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조선 왕조 실록 얘기도 또 대단한 물건이죠. 그렇죠. 이게 예. 도대체. 근데 이게 문화유산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록된 게 1997년인가 그렇더군요. 네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네, 예. 실록에 대한 해외 평가 왜 네네. 이것이 등재될 수 있었고 또 다른 나라의 왕실 기록물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아, 근데 조선 왕조 실록은 뭐 한 줄로 얘기하면 세계 최대 단일 왕조 역사서. 네. 네. 472년의 역사를 그 기록한
이성계부터 철종까지 27대 철종까지 이제 그 기록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350년 이상 간 나라가 참 없다는 왕조 거죠. 왕조 자체가 그렇게 길지 예, 않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길게 갔을 뿐만 아니라 그걸 전부 아주 준밀한 역사 기록을 남겼다는 게 그 평가를 받은 거죠. 예. 평가 중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칠 수가 있겠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인데요. 제가 사극을 잘 안 봅니다. 왜 그런가니 사극에 너무 그 이 저 사실과 아닌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 문제죠. 네네. 화가 나서 안 보는데 근데 방송사에서는 그걸 내 드라마로 봐달라고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국사 공부를 사극을 통해서만 하니까 말이죠. 예. 그래서 문제죠 이게. 신윤복이 여장 남자다 하면 다 예. 그런 줄 알고. 아유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뭐 수락관에 여자가 들어가는 것도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예. 중궁전에 또 남자들이 막 들락날락하는 거 말도 안 되죠. 자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은 공정성인데 제가 사극 안 본다는 이유는 왕이 그 신하들하고 독대하는 경우 참 많거든요. 근데 조선조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왕조실록을 쓴 사서나 혹은 승종일기를 쓴 주서 이 두 사람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이 배석하지 않으면 왕은 어느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다 이런 그런 공정성. 네. 그러니까 왕의 모든 언동을 또 신하들의 얘기도 다 적게 됩니다 거기에. 사소로운 그냥 사사로운 얘기들이 그냥 다 기록이 그럼요. 예. 이런 네. 아침부터 잘 때까지. 아 심지어는요. 왕이 자는 침실에도 여자를 사관으로 이제 분장시켜서 옷을 입혀서 집어넣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건 네. 이제 그 실행이 못 옮겼습니다만. 그 모든 운동을 다 기록에 남겼고 그다음에 문제는 왕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그거를. 네. 그 왕이 보게 되면 그럼요. 이건 예. 너 이런 걸 왜 기록했냐 화내겠죠. 예.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왕이 막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과한 자리를 없앱니다. 황제가 워낙 그 강고하니까 자리가. 그래서 김준 생각해 보세요. 김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뭘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한두 사람이 계속 정대하는 몇십 년을 못 견디죠. 그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예.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선 정치가 잘 됐고 왕을 견제하는 장치거든요. 예, 예. 오래 갖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사관의 이름을 적게 돼 있어, 아, 적지 않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네. 나중에 문책을 당할 필요가 없죠. 그래야 저 객관성이나 그럼요. 이런 예, 게 예. 보장이 그렇습니다.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보지 않는 거는 거의 지켜집니다. 연산군도 전 그 연산군은 본 줄 알았더니 못 봤더라고요. 네. 연산군 한 중요한 얘기가 자기 세상에 두렵고 하나도 없는데 사관 하나는 두렵다. 자기도 자기의 그 폐륜적인 행위가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네. 분명히 저 사관 저 자식이 막 적을 거고 그게 수백 년 후손들한테 다 내려갈 거고 이제 그런 이제 엄중한 정치가 있었고요. 민인생 날이 서관의 경우 원래 국무회의 때 못 들어갔다고요?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가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했습니다. 왕이 환영하지는 않았지요. 저희 사관들이 부단히 주장하고 요구했습니다. 투쟁의 결과라고 할까요? 태종께서는 어르신께도 편전에서 회의할 때 못 들어오게 했다고요? 그랬지요. 근정전 바로 뒤에 있는 사정전이었지요. 제가 들어가려 하니 도승지가 말리더군요. 임금께서도 부드럽게 들어오지 말라 이르렀지요.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신이 만일 곱게 쓰지 않는다면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고듬이야말로 사관이 가져야 할 태도겠죠. 민인생 날이. 하지만 결국 좋은 꼴은 못 보셨어요. 신하의 예를 잃어버렸다는 죄목으로 귀향을 가게 되셨죠. 그게 제 운명 아니겠습니까? 전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사초에 사관의 이름을 적는 사관 실명제를 아십니까? 공정성을 잃게 되지요. 그런데 세조 왕때 사초 실명제를 벼랑간 실시하게 됩니다.
사관 중 민수라는 사람은 사초실명제에 나름대로 한 거였지요. 이미 제출한 사초를 몰래 빼내 조금 고쳐서 다시 제출했습니다. 어명인데 발각되면 큰일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결국 들통이 나버리고 그 일에 관여한 동료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민수 어르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처럼 귀양 가고 말았지요. 아, 기억이 납니다. 민수의 사옥, 그걸 일컫는 거죠? 알고 있군요, 최 교수. 지금 당신들이 보는 기록은 우리 사관들의 의지와 목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같은 사관이 기록하고 또 기록해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기록을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영광이죠. 고맙습니다, 민생어른. 실록에 담긴 어르신의 뜻을 잘 여미겠습니다. 고듬도 이어받겠습니다. 부디 그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참, 민수 어르신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그러지요. 부디 잘 이어받아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네, 사관하고의 대담을 함께 이제 나눠봤는데요. 아, 그때도 역시 실명제, 네. 이름 기록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군요. 예, 예. 선생님이라면 그 당시 그 후에 참 그 일이 어떻게 풀려나갔나요? 실명제 문제는? 아, 실명제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름도 썼다가 또 안 썼다가 이런 식으로. 그게 힘들었던 게 왕만 걸린 문제가 아니라 대신 저희 국무회 할 때 신하들도 다 자기 얘기가 기록이 되니까 그들도 실명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게 많이 반영되면 실명제가 되고, 네. 아니면 이제 그 안 쓰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반복이 되죠. 네.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래서 우리 조선왕조 실록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가 되는데, 네. 중국의 네. 그 네. 왕조 기록은 황실 기록은 등재가 못 됐다는 네. 거죠. 네. 객관성을 네. 인정받을 수 없다 해서. 근데 우리 이 왕조 실록이요. 보니까 양이 방대하니까 사학과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속독법을 외워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 속력을 안 읽으면 어떻게 파악할 수 없다 그러고. 예. 근데 이 안에 있는 정보들이 정말 방대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얘기뿐이 아니고 그럼요. 왕실의 기록만이 예. 아니고 당시에 뭐 만주, 몽골, 또 일본 이런 등등의 여러 얘기들이 있어서 굉장히 귀중한 자료 예. 노릇을 예. 한다고요. 예. 예. 중국 실록은 이제 그 중국이 자기 나라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 뭐 한국, 뭐 일본, 뭐 몽골, 베트남 이런 나라들과의 교류를 잘 상세히 적질 않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한국은 이제 중국과의 교류에서 아주 자세하게 적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고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에서 환관이나 궁녀를 계속 바치라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네. 중국 사세는 못 적어요. 그게 이제 좀 저 찔리는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조선 왕조 실록은 다 적혀 있습니다. 예. 명나라 사신이 와서 직접 말로만 구두로만 전달하거든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물론 볼 때 한 그 조선 그러니까 중국 그 역사가들도 주변 국가사를 공부하려면 조선왕조실록을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런 면에서 왕조실록이 흥미로운 건 물론입니다만 사실 흥미의 측면에서 보자면 또 하나의 이제 위대한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는 승정원일기요. 물론 공화정인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굳이 비슷한 걸 이제 갖다 대자면 지금 뭐 청와대 비서실쯤 되는 네, 곳이 그렇죠. 승정원이다. 네, 네. 그래서 왕의 어떤 사적인 부분들, 사사로운 담화들 이런 것도 다 기록을 했다고 네, 그래요. 그렇죠. 예. 승정원 일기에 대한 얘기죠. 예, 승정원 일기는 조선 왕조 실록은 좀 국가 전체 일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면 승정원 일기는 왕을 그 초점으로 해서 적게 됩니다. 그 이것도 이제 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만 세계 최대 역사서라고 이제 평가를 받죠. 네. 조선 왕조 실록보다 양이 한 4배 정도 많습니다. 글자량이요. 예, 예, 글자 수로 따지면 2억 몇천만 글자가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활자는 아니고 초서로 이제 갈긴 그런 저 책입니다. 승정원 일기는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마치 왕의 옆에 있는 듯한 그런 그 생생한 기록을 전한다고 그래요. 네. 아, 뭐 그런가 하면 또 그 저 상소문 같은 것들이 올라오면
왕조실록은 이 요약을 해서 이제 적게 되지만 승정원 일기는 전문을 다 그대로 이제 적고 그다음에 영남에서 무슨 만인소라고 그래가지고요. 영, 네. 그 거기 이제 그 선비들 만인이 예, 이름을 다 적고 해서 예. 보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올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승정원 일기에는 전문뿐만 아니라 만 명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이게. 예. 그걸 어떻게 다 옮겨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네, 거군요. 예, 예. 그렇죠. 이 사람이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은 역사를 갖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와 연결되어 있던 그 지난 과거들과 한 맥락 속에서 살기 때문에 말이죠. 선생님 제가 이 시간에 뭐 여러 가지 테마를 갖고 대담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굉장히 좀 무겁고 괴롭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도는데 오늘 얘기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안 자랑하는 거 있죠? 예, 예, 예. 아 우리 집안에 멧돼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괜찮았어 이러면 기분 좋은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 전체가 다 기분 좋을 수 있는 네네. 얘기군요. 그리고 외국인에게도 객관적으로 저 강연할 때 그러거든요. 아무리 예. 자랑해도 뭐라고 그럴 수 없는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이제 뭐 우리 문화적 맥락 속에 우리 역사 속에서 문기를 대표할 만한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만 뭐 아까 최준식 선생님 그렇죠 뭐 너무너무 많은데 뭐 어디부터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이걸 빼놓을 수는 없겠죠. 바로 우리 한글만이죠. 예, 예, 예. 우리 한글에 대해서는 뭐 일단 뭐 우리 스스로도 교육을 그렇게 받습니다. 세계에서 유례 없이 뛰어난 문자고 뭐 장점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남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느냐, 객관적인 태도를 반영하고 네.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선생님이 이제 이 해외 유학파 아니십니까? 네. 등등해서 이제 비교 문화가 가능하단 말이죠. 네, 네. 우리 한글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게 되셨습니까? 네, 그 제가 뭐 한글 전공자는 아닙니다만 공부를 해보니까. 세계 언어 가운데서 미스터리 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아니 만든 사람을 알고 또 이 창제 그 일 반포 일도 알고 예. 창제 원리까지 하는 그런 언어가 없죠. 예, 예. 언어란 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내려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멋있는 문자가 훌륭한 문자가 어느 날 갑자기 팝업 다 튀어올랐다는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해서 이제 미스터리 문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그 들어보니까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 램지 교수라고 있는 분이 있는데 네. 그 양반은 뭐 매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글날이 되면은 학생들하고 자축 파티를 한다고 그래요. 예. 뭐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문자가 나왔겠는가. 예. 뭐 그런 몇 가지 이야기들이 그 이 외국에서 한국에 대한 그 우수성을 인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우리가 뭐 독창성이나 과학성이나 또 사용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장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최 교수께서는 한글의 어떤 점에서 우선 그 우수함을 네, 예.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 세계 언어학자들이 이제 그 정말 이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건요. 아, 이 문자와 발음의 상관관계가 어느 문자보다도 그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우리 시티 그러면 영어로 얘기할 때 city라고 발음 많이 하잖아요. 빨리 발음하게 되면. 그건 뭔가 T나 L하고 R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그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gentleman 발음할 때도 빨리 하면 gentleman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근데 T가 N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혹은 N은 탈락되고 T가 N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T나 N, R, L은 전부 같은 어근에 속하는 건데 영어의 문제는 다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글자 사이에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 따로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예. 세종대왕은 그것까지 아시고 그 이 어금니 소리인가요? 니은 디귿 티귿 쌍디귿 니을 같은 군에다가 모아놨습니다. 이걸 이제 언어학자들이 보고 이건 사람이 만든 문자가 아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 해가지고 무슨 소리 바탕 글자다, 뭐 자질 문자라는 좀 어려운 말도 씁니다만은 그런 면이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모음은 더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모음 문제는. 세상이 어떻게 그 복잡한 모음을 점 하나에다가 작대기 두 개로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건 이걸 보고 세종대왕은 이건 정말 사람이 아니다. 이건 천재 중에 천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게 예. 이제 그런 건데. 거기다가도 거기 철학적인 뭐 땅, 사람, 뭐 하늘 다 들어가고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아주 지금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한 겁니다. 과연 이제 한글 창제의 그 직접적인 동기가 뭐였는가? 어엿비 백성을 여겼던 것 외에 정치적 동기라든지 그 당시 여러 가지 흐름에서 짚어볼 거리들이 있을 텐데 네네. 이건 우리 국민들이 좀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 한글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왕실 비밀 프로젝트라는 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세종이 자기 아들이었던 소양대군이나 만평 이런 그 왕자들하고 같이 이제 이 계획을 도모했고 그다음에 몇 안 된 학자들하고 이제 했던 그런 저거더라고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 집현 학자들이 다 만들었던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예. 좀 그 비밀스럽게 만들었던 TF팀이 따로 있었군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책을 쓰면서 왕조실록을 한번 그 쳐봤더니 훈민정음이 의외로 아주 적게 나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네. 그만큼 이제 그 세종이 발설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조선의 정치를 이제 아주 거칠게 보면 왕권과 신권의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도전 쪽 내려가는 신권과 이제 왕권인데 왕권은 신권과 신하들과의 그 다툼에서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오는 게 훨씬 이제 세력을 키우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 세종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친다면 그들이 우리와 같은 길을 갈 수 있겠다. 네. 예. 그래서 한 지지 기반의 확대라고 할 수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최말리를 비롯한 이 관리 이제 양반들이 뭐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를 한 거죠. 백성들이 그걸 깨우치면 자기들의 기반이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요. 일종의 이제 귀족 계층들이 자기 왕권과 대립한 자기 권한을 네.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네네. 일반 계층 네. 민중들이 이제 네. 왕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옹립하게 그렇습니다. 되면 예. 이제 그거가 이제 많이 교과서에 나오는 저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교과서는 잘 안 나옵니다. 세종은 그 이 당시의 중국 한자 발음을 정확하게 적기를 원했던 거예요. 네. 예. 그러려면 이제 이 발음 기호가 필요한데 이제 그걸로써 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것도 아주 굉장히 강력한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중국어의 발음 기호로서 네. 필요해서 만든 네, 네. 글자다. 예. 근데 세종은 아마 초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중국 문화를 상당히 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 한자어가 한국의 조선에 들어와서 다른 발음으로 읽히는 것을 좀 싫어하셨어요, 이분이. 예,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라디오, 영어로 라디오, 라디오라고 보통 발음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우리가 그렇게 발음 안 하잖아요. 예. 라디오, 라디오 그러고, 예. 텔레비전도 텔레비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심지어 시골 분들은 라디오. 예,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그게 싫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발음하느냐? 정확히 텔레비전, 라디오로 발음하라. 이런 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한글 가지고 발음 기호 삼아서 적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게 그 근거가요 한글이 반포되고 그 다음 해에 동국정원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 한자음을 15세기 발음을 정확히 적은 그런 글입니다. 중국 언어학자들은 이 책을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예, 15세기의 한자 발음을 가장 정확히 적은 그 책이기 때문에 예. 그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설은 아예 훈민정음 반표 기념서에 써 있지 않습니까? 네, 나랏 네. 말씀이 중국에 달라. 그렇죠. 예, 중국말하고 네. 우리 나랏말이 달라서 기록한다 이렇게 네, 네. 되니까. 네. 그것도 뭐 그 당시의 존립 방법의 하나로서 예, 중국이라는 그 당시 중국은 강대국이 아니라 보편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로마제국 같은 건데 네, 네. 그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지혜의 방법이었겠군요. 지금 말한 정치적인 입장들, 그다음에 대외 문화와 외교를 다 합친 그런 중국과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배경에 있었다. 그런데요, 우리 내부에 잠재돼 있는 문기가 그냥 박물관, 골동품 이런 게 아니고 현재 우리 삶을 가능하게 하고 또 우리의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한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강연만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도 한번 강하게 좀 빛을 던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주 제가 보기엔 아주 간단합니다. 도서관 많이 만들면 돼요. 도서관.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도서관이 이렇게 없는데 책에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런 책을 뭐 만 원, 이만 원씩 주고 사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요. 예. 예. 그도 한 말이 오늘날에 자기를 만든 건 자기 동네 도서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문화 그러면은 연극을 보고 뭐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뭐 이제 공연장 가는 거 이게 문화가 전문 줄 알거든요. 예. 그것도 문화죠. 예. 근데 이 협의의 문화가 됩니다. 전체 문화 중에 예. 공연 문화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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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제발 도서관을 각 동마다 하나씩 짓고 그거를 독서실화하지 말고 좋은 책들이 계속 들어와서 사람들이 뭐 이 책을 언제든지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들어 놔라 말이죠. 그래서 만약 그래도 책을 안 읽는다면 이건 국민들 책임이에요. 근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신 선생님 얘기는 우리가 문기를 키워오면서 오늘까지 이른 민족이다.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문기를 선양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어렵고 복잡한 거 아니다. 도서관을 더 많이 짓고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예. 마음속에 새기고 또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낭독의 힘이 함께하는 시간 울림 있는 인문학 순서입니다. 오늘 이화여대 한국학과 최준식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문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낭독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책이어야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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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계가 높이 산 한국의 문기 네. 이런 책인데요. 어떤 대목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 결론 부분에서 한번 뽑아본 게 있습니다. 씨가 아무리 좋아도 토양이 시원치 않으면 그런 곳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워낙 토양이 훌륭했기 때문에 조금만 여건이 좋아지고 성숙해지자 바로 반도체 혹은 자동차 산업, 휴대전화 같은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내게 된 것 아닐까요? 지금 한국의 문기 정신은 분명 서서히 이전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올라오는 속도가 더뎌서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인문 문화가 생성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 팔짱만 끼고 속수무책 방관만 했던 것은 아니죠. 다만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여건 때문에 우리의 인문문화가 바닥을 쳤다가 다시 시작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린 것뿐입니다. 현대 한국의 문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생성 중인데 이것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새로운 한국 문화가 생성되는 것은 바로 이 문기가 새롭게 형성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문기를 선양해야 되고 또 그 뒷받침으로 우리 특유의 그 신기라는 게 작용하고 네. 이게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우리가 계속 도약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문기를 선양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지요? 두루두루 마무리 말씀이요.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문화만 뭐 뛰어나다 고유하다 이런 것은 이건 망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국 문화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다른 문화도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해 보일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 가든지 아무리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도 다 훌륭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화적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갖는 것이 바로 지성인과 또 이 선진 국민의 자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열등감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건 서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전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고귀한 집안의 자손인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 아주 하층 계층의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자꾸 이제 그 이 본래 모습을 깨닫게 해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들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뭐 지금 좀 위태한 회사입니다만 골드만삭스라는 데서도 한번 그 예언한 게 있었죠. 네. 2050년에. 2050년에. 예. 예. 그 세계 2위 국가가 된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정부 돈 받아서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나름대로 객관적인 증거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길게 볼 때는 분명히 우리나라가 아주 멋진 나라. 지금도 저는 우리나라가 아주 멋진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답사 갈 때마다요. 이렇게 멋진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또 우리 한국화 가지고는 한국을 담을 수가 없다. 이거 워낙 거대한 엄청난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 문화도 훌륭하고 중국, 베트남 뭐 다 훌륭합니다. 이건. 앞으로 그 골드만삭스나 뭐 이런 데서 예언한 것 같은
나라가 분명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2050년은 저나 김 선생님이 안 계시겠죠. 그때까지 살 수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네.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너무나 여러 가지 점에서 힘이 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